네, 오늘 이슈로 KG 모빌리언스 준비해 주셨는데 신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먼저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인 KG 모빌리언스가 두 가지 신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불수단 추천 플랫폼을 계획 중인데요. 네. 마이데이터는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데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현황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또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20년간 전자금융을 해오며 확보한 금융정보, 보안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카드를 추천하는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겁니다. 현재 고객들의 결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엔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네.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아, 이 마이데이터는 지금 무슨 금융 어플에 들어가면 마이데이터에 가입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계속 나오던데 이게 아무래도 저 데이터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자산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됐으나 허가제로 바뀌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2020년 2월에 제도화됐습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보안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보안 요구를 요청할 수 있고요. 네. 보안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심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뭐 절차가 어떻습니까? 좀 복잡한가요? 네. 마이데이터 허가는 크게 예비 허가와 본 허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총 8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이나 구조 조정, 고객 보호 등을 위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예비 허가 신청 시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허가 절차 흐름도를 보면 먼저 금융위에 예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 신청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고 이에 관계인 등 의견 교환을 거칩니다. 이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아, 공청회도 할 수 있군요. 네.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영진과 면담과 실지 조사 등을 또 실시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을 지나면 예비 허가가 나거나 거부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통과됐다면 허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지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인 본 허가가 결정나는 구조입니다. 네, 일단 예비 허가와 본 허가 이렇게 나뉘는데 8단계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이 데이터 심사 시에 이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심사에서는 크게 6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자본금 요건입니다.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췄는지, 두 번째는 물적 요건인 금융위가 고시하는 정보 처리와 정보 통신 설비를 구비했는지를 보고요. 네. 다음으로 사업 계획의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심사 대상이 건전한 재무 상태와 신용을 갖췄는지, 그리고 임원 자격 요건과 마지막으로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네, 뭐 큰 준비를 했던 업체들이면 이렇게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는 요건들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기준 충족하죠? 네. KG 모빌리언스 측은 마이데이터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안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또 설득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사업 통과를 위해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여쭤보니 KG 모빌리언스는 영순위는 무조건 보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다음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 부분에도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카드 추천 플랫폼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좀 늦지 않았나요? 마이데이터 뭐 사업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021년에 53개에서 지난해 64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1년 새 11개가 증가한 것인데요. 네. 앞으로도 사업자는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PG업 등록과 마이데이터 허가를 동시에 받은 곳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NHN 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SK플래닛 등이 있고 토스 헥토 이노베이션 등은 계열사에서 PG업을 영위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이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KG 모빌리언스만의 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후발주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드는 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곳은 대출 비교 플랫폼인 뱅크샐러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물론 뱅크샐러드요? 네, 맞습니다. 물론 KG 모빌리언스는 지불 수단 중에서도 또 카드를 추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에서 하나의 부가 서비스로 카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상황과 또 원하는 혜택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카드를 순위대로 추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고객의 마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에 맞는 맞춤 정보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KG 모빌리언스는 오프라인 선불카도 운영하고 있죠? 네. 지난 2021년 7월에 출시한 모빌리언스 카드는요. 온 오프라인 휴대폰 결제 기능을 담은 충전 선불카드입니다. 휴대폰 결제를 선불카드 충전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국내에서 KG 모빌리언스가 최초인데요. 예. 식당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휴대폰 결제와 계좌이체로 충전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현재 KG 모빌리언스의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요. 모빌리언스 카드는 지난 4월 바코드 결제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월 거래액이 전월 대비 약 36% 증가한 578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네. 월 평균 거래 금액은 5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모빌리언스 카드의 성장 추세로 볼 때 내년 오프라인 결제 거래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오프라인 결제 금액이 1조 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성장세라면 온라인은 이 월 거래액이 600억 원대도 금방 넘겠네요. 네. 여기에 상품권 충전을 통한 이용자가 증가하면 3분기 월 거래액은 6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할 것은 이 모빌리언스 카드를 처음 기획한 담당자가 이번 신사업인 최적의 카드를 추천하는 플랫폼 기획에 다시 나섰다는 점인데요. 10년에 걸쳐 결제 사업을 추진해온 전문가이고요. 현재 모빌리언스 카드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사업의 강점으로 20년 이상 금융업을 해오면서 온라인과 가맹점 오프라인에서 확보한 다양한 고객 결제 정보를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양질의 정보, 스펙트럼이 넓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최적인지,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인지 제안하고 나아가 고객들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G 모빌리언스 신사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마이 데이터 시장에 아주 의욕적으로 진출한 KG 모빌리언스였고요. 자, 두 번째 신사업도 있죠? 네, 두 번째 준비 중인 신사업은 바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PG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보통 상품을 고르고 구매할 때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새롭게 개발한 결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경험시키고 또 이렇게 고객층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주인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제품 판매보다는 제품을 구매할 때 거쳐야 할 결제 시스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홈쇼핑보다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에 어울리는 페이먼트를 만들면 차별화된 라이브 커머스를 선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에 최적화된 결제 서비스를 새로 선보이는 만큼 상용화되면 구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는 셀러들의 관심도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KG 모빌리언스가 두 가지 신사업에 의욕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 데이터 시장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 오늘 상황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